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보짠입니다.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. 저는 2018년에는 마카롱 다이어리를 주로 쓰고 있고 플래너로 칠아웃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어요. 슬슬 2019년 다이어리를 고를 시기잖아요. 그래서 한창 유튜브나 인스타에 새 다이어리 구매하셨다고 소개해 주는 글들, 영상들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2019년에는 어떤 다이어리 살까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찾는 중이에요. 그러다가 우연히 다이소에 갔는데 60 다이어리가 2,000원이라는 거예요. 모노피스 노트, 유선, 무선, 방한지, 속지가 총 80메가 들어있고 B6 사이즈라고 합니다. 여러분, 2,000원짜리 다이어리 보신 적 있으세요? 투명 커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요. 만원 안쪽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들이 많은데 2,000원짜리 60 다이어리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. 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깜짝 놀라서 구매를 했는데 속지도 예쁘네요. 사실 60 다이어리 살 때 속지들은 대부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서 속지는 새로 바꿀 생각으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거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종이도 그렇게 많이 얇지 않고요. 사용 연령은 14세 이상이라고 합니다. 14세 이상이신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이어리예요. 해서 오늘은 다이소에서 2,000원짜리 60 다이어리를 발견한 김에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로 이 다이어리를 꾸며볼 거예요. 그 전에 우선은 이 속지 사이즈 먼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B6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잖아요. 이 보라색 속지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5 속지, 그러니까 A4의 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A4의 반 사이즈이고 이게 A6 사이즈 속지 크기예요. A5의 반 사이즈예요. 이게 B6 속지인데요. 좀 보이세요? A6보다는 폭이 좁고 세로로 길어요. 길쭉한 느낌이에요. 속지는 당연히 호환이 안 되겠죠? A5랑은요. 그러면 오늘 2,000원짜리 다이소 60 다이어리를 꾸밀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. 얘네는 얘랑 같이 구매를 해온 거예요. 이번에 빵긋빵굿이라고 다이소에서 신제품들 나온 거 아세요? 빵긋빵굿 빵 모양 와펜과 조각 스티커이고요. 이거는 초콜릿 세트가 들어있는 조각 카드 3매. 점착 메모 두 가지 종류, 햄버거와 강아지. 여기 보면은 점선을 따라 뜯어서 사용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뜯어서 쓰라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놀랍게도 점선이 없어요. 점선이 없는데 점선을 따라서 쓰라는 그런. 데이지 디자인 마스킹 테이프 4개에 1,000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성비 아닙니까? 이 가운데 검은색 체크 마스킹 테이프를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 3,000원인가 4,000원인가 하더라고요. 이거는 반짝반짝 야광 우주 스티커예요.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. 얘는 2,000원입니다 같이 산 거. 마지막으로 간편하게 붙이는 포인트 스티커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우표 모양 스티커들이 있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. 월 포인트 그래픽 스티커라서 정말 벽에 포인트를 줄 만큼 꽤 큰 스티커예요. 지금 이 스티커 하나가 다이어리보다 커요. 저는 이 중에서 좀 작은 거 뜯어서 다이어리 여기 커버에 붙여볼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. 그 외에 이 레트로 펜시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들, 이거는 지금 사용하는 중인 아파 스티커, 다이소에서 산 도일리 페이퍼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시작해 봅시다. 이 하얀 커버를 먼저 꾸며 볼게요. 아, 저 지금 여기 종이랑 같이 뜯어내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반투명한 스티커인가봐요. 오, 좋은데. 이 디자인의 스티커를 뜯어서
이런 거 모서리 부분 잘 붙여줘야 돼요. 야광 스티커 중에서 I need my face 뭐가 제일 예쁠까요? 스티커들이 여기에 붙이기에 딱 좋네요. 이렇게 붙였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떼기도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. 여기에 이 빵 모양 와펜을 붙일 건데요. 열 접착법으로 붙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. 귀엽죠? 어, 귀엽다. 이제 속지를 꾸며볼게요. 왼쪽은 유선 속지고요. 오른쪽은 무선 속지예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. 세 페이지를 꾸밀 거예요. 집어서 이쪽도 이 빵 스티커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조각 스티커들. 마스킹 테이프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다고를 끝냈습니다. 속지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메모지들, 스티커들을 붙였더니 제가 지난번에 A5 사이즈 속지를 다고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들만으로 다이어리를 꾸몄는데 어떤가요? 여러분, 저는 꽤 마음에 들거든요. 특히 얘가 2,000원, 얘가 3,000원? 이었는데 이 스티커들 퀄리티도 너무너무 좋고 빵 모양 와펜은 햄... 센... 토스... 센... 아니, 식빵! 계란 올라간 식빵이 제일 귀여웠어요. 빵 모양 와펜도 귀엽고 빵긋빵긋의 조각 스티커들도 너무 귀여워요. 이런 스티커,
이런 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종류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아, 이 빵긋빵긋 스티커는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. 여기에 예전에 다이소에서 사놨던 키링까지 열면은 완성. 이 커버는 다른 스티커들을 붙였다 뗐다 하기 좋은 재질이라서 시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로 커버를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뒷면 속지가 자꾸 여기에 걸린다는 건데요.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깔끔해졌다. 안에 든 속지들도 다이어리 꾸미기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저는 추천이에요. 2,000원 정도야 뭐. 아, 그런 분들한테 좋겠네요. 60 다이어리 꾸미기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.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큰 돈 들이려면 부담스럽잖아요. 그럴 때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2,000원짜리 60 다이어리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도 오늘 다꾸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다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